1998년 제작된 영화를 원작으로 한 유명 뮤지컬 웨딩싱어. 영국 오리지널 공연팀이 선보이는 웨딩싱어가 오는 6월 21일 제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축제 공식 개막작으로 선정돼 관객들과 만납니다. 러시아 혁명기 작은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196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고전으로 이번 딤프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인 제13회 딤프에서는 뮤지컬계의 고전에서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8개국 23개 작품이 총 98회 공연됩니다. 유럽의 초청작으로는 스페인의 유명 여배우 마리아 칼데로나의 일생을 담은 라 칼데로나와 프랑스가 사랑한 남자 이브 몽땅의 삶과 명곡을 담은 뮤지컬 이브 몽땅을 선보입니다. 한중 합작 뮤지컬 청춘과 시간 속의 그녀, 콘서트 뮤지컬이라는 색다른 작품 유나를 소개합니다. 스릴러물 톰 아저씨 등 장르와 소재를 뛰어넘는 실험적 공연들도 무대에 오릅니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시도, 융합 이런 것들이 딤프에서 뮤지컬이라는 게 아날로그적이고 무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음악의 힘을 통해서 대구의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내 뮤지컬계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 K-POP 한류 아이돌 그룹 엑소의 리더 수호가 올해 홍보대사를 맡아 벌써부터 해외 관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구시는 공연 티켓 예매와 대구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딤프의 새로운 한류 관광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투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공연도 즐기시고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개발이나 중국분들 연수경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서 딤프의 대표적 스테디셀러 뮤지컬 트란도트는 올해도 가수 정동하와 이건명, 김소향, 임소화, 해나가 각각 주연급 배역에 캐스팅돼 한층 성숙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